안녕하세요, 임민영입니다. 오늘은 김무침을 할 거거든요. 우리 김 보통 사놨다가 맹김도 구워 먹고 꼬마 김밥도 하려고 사놨다가 냉동실로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 않잖아요. 그런 김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저번에 꼬마 김밥 했던 김인 것 같아요. 냉동실 들어갔다가는 이제 다시 나오지 못하죠. 이거 이렇게 썰어서,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눅눅하고 뭐 오래된 김도 상관없어요. 새로 안 사고 하셔도 되고, 기존에 있던 김 준비하시면 돼요. 이렇게. 이게 김무침이라 하나? 김조림이라 해야 되나? 여튼. 잘라서 담아줄게요. 김은 통에 담아 두시고요. 파! 잔파나, 뭐, 대파도 괜찮아요.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. 아, 오늘 영상 두 개나 찍었는데 또 그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날렸네. 이번 영상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. 이렇게 하나는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이렇게 담아 주시고 이제 양념할게요. 마늘 먼저 넣고요. 간장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, 다섯 스푼. 이 간장 많이 해야 되겠다. 저거 양이 많아가지고. 여섯 스푼, 일곱 스푼. 이 간장은 김의 양에 따라서 틀려져요. 설탕 한 스푼, 두 스푼 할게요. 물엿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 할게요. 세 스푼. 이것도 입맛에 따라 하시면 돼요. 양에 따라. 후추 또 깨소금 한 스푼, 두 스푼. 한 스푼 많이였나? 아시고. 참기름. 맛있겠다, 그죠? 벌써부터. 이 간장 양념을 넉넉히 하셔야 돼요. 아니면은, 저, 김이 빨아먹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준비해주시고, 부어주시면 돼요, 그냥. 잠깐만요. 간 한번 볼게요. 딱이에요. 딱. 그냥 부어주면 돼요. 끝. 뚝딱 맛있는 반찬이 완성되었죠?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맛있겠다. 이렇게 두면 이제 잘 어우러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잘 먹어요.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